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나 해리포터 덕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해리포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보며 호그와트 통지서에 이러한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은 올빼미, 고양이, 두꺼비를 데려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문구만 봐도 호그와트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동물의 종류를 직접 언급한 거 보니 저 세 종류만 허용하는 것 같지만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머글들의 입장에서 반려동물 하면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를 주로 떠올리시겠지만 마법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동물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고양이 같은 대중적인 동물도 있지만 새, 파충류, 두꺼비 등 일반적인 상식에선 이해하기 힘든 동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친구들도 있죠.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사들이 단순히 애완용으로 키우다 못해 편지 배달 등의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올빼미죠.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신비로운 새는 올빼미 말고도 아주 많고 예쁘고 똑똑한 걸로 따지면 앵무새가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새들을 다 제치고 하필 올빼미를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올빼미가 마법사들에게 선택받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그와트의 입학 준비물들을 구하기 위해선 마법사들의 쇼핑몰 다이애건 엘리에 가야 합니다. 다이애건 엘리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시장이다 보니 반려동물을 파는 상점까지 따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빼미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상점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일롭스 올빼미 상점이죠. 특히나 이일롭스 올빼미 상점은 다이애건 엘리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올빼미라는 동물 자체가 어린 마법사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의 주인공인 해리의 올빼미, 헤드위그 또한 이곳 출신입니다. 호그와트 입학 준비물을 구하기 위해 동행했던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입학 선물로 사준 녀석이죠. 아무튼 올빼미라는 동물을 마법사의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엉이를 예로부터 길조로 여겼습니다. 인간에게 해가 되는 쥐를 잡아먹어주기도 하고 먹이를 여러 마리 사냥하여 저장하는 습성, 즉 저축성이 강한 덕에 부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한 동물입니다. 때문에 값비싼 재물이 담긴 공간이나 괴짝을 부엉이굴이라는 은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서양에서 올빼미는 매우 오래전부터 마법과 관련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때문에 마법사를 표현한 그림에서는 고양이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전쟁과 지혜를 상징하는 아테나 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올빼미였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올빼미를 발견하면 승리의 신호로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빼미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낮에는 보기가 매우 힘들죠. 때문에 영국의 미신에서는 낮에 올빼미가 날아다니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마법사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는 게 야행성인 올빼미가 낮부터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마법세계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법세계에서 올빼미를 분주하게 날리며 일을 처리하는 동안 머글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 낮에 올빼미가 날아다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올빼미는 둥그스름한 몸집, 넓적한 얼굴 때문에 귀여운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꽤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엄연한 육식동물입니다. 하지만 마법세계의 올빼미는 수세기 동안 마법사들의 친구이자 조력자였습니다. 마법사들은 플루가루, 포트키 등 장거리 이동수단과 통신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빼미를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낭만인 걸까요? 마법사들이 올빼미를 좋아하고 선택한 이유는 머글들이 올빼미를 안 좋게 보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올빼미란 동물은 야간 시력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새들과 달리 깃털 위에 또 털이 나 있어서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소리가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사냥을 할 때도 사냥감에게 존재를 전혀 들키지 않습니다. 또한 특이한 귀의 위치 때문에 청각이 매우 발달하여 사냥감의 위치와 움직임을 빠르고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마법사들이 올빼미를 여전히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는 대부분의 올빼미는 각 나라에 소속된 우편 사무국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는 올빼미거나 어떤 마법사의 개인 소유 올빼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올빼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진 게 단순히 타고난 것인지 마법사들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생긴 결과물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올빼미 특유의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은 마법사들에게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력한 추정은 사람의 이름과 이름의 주인이 가진 신비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종의 마법 능력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올빼미로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올빼미들은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고 주소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편지가 어떤 사고나 방해로 인해 잘못 배송될 것을 걱정해서 편지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따로 적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올빼미로 사람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법사들이 은폐마법 등을 사용한다면 편지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고 특정한 올빼미한테만 편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 애인 등의 불편한 사람이 보내는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사람에 대한 은폐마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올빼미로 편지를 보내면 의미가 없어진다고도 하네요. 고도로 훈련된 올빼미는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족당 한 마리로 올빼미를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5평국의 올빼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올빼미는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먼저 위즐리 가족이 공동으로 키우고 있는 에롤이라는 올빼미가 있습니다. 북방 올빼미라고 불리는 종류인데요. 나이가 꽤 많아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속도도 느리고 우편물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우당탕탕 넘어지는 등의 비정상적인 착륙이 특징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외형을 가진 에롤은 다른 이들에게 비웃음을 받곤 했던 위즐리 가족을 투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죠. 영화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론 위즐리에게도 개인 올빼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피그 위존이라는 흰 얼굴 소적새인데요. 시리우스 블랙이 론에게 선물한 걸로도 나옵니다. 론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겪는 와중에 론의 반려동물이었던 스케버스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그 위존은 론과 비슷한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언제나 임무를 부여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고 까불거리다 사고를 치는 경우도 일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어쩌다 우편물을 부탁받기라도 하는 날에는 기쁨을 주체 못해서 시끄럽게 지적이면서 방안을 어지럽게 날아다니곤 했다고 하네요. 이런 정신없는 성격 때문에 가끔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기도 하고 또 어린데다가 덩치도 작아서인지 배달 업무에 서툰 경우가 많아서 앞서 언급한 에롤이 그랬던 것처럼 배달을 하다가 같이 떨어지며 우당탕하는 바람에 도착한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고 어린 외모 때문에 호그와트의 여학생들에게는 귀여움을 받기도 했다고 하죠. 호그와트의 대표 빌런 드레이크 말포이에게도 부엉이가 있습니다. 바로 율리시스라는 이름의 수리부엉인데요. 말포이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천해 동안 부엉이는 어머니로부터 매일 과자꾸러미를 배달했었다고 합니다. 말포이의 부엉이에 대해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 말고는 정보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주인공 해리의 올빼미는 헤드위그라는 이름의 흰 올빼미입니다. 롤링 작가의 말에 의하면 헤드위그라는 이름이 세인트 헤드위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세인트 헤드위그는 고아의 수호성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없이 자란 해리를 곁에서 지켜주는 존재가 되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얀 털에 노란 눈을 가진 외모 덕에 해리의 친구들에게도 정말 예쁜 외모를 가졌다고 칭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영화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사실 헤드위그는 해리포터 세계관을 통틀어 유일한 흰색 올빼미입니다. 롤링 작가가 주인공에게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특별한 올빼미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의 올빼미인 만큼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묘사가 많기도 한 올빼미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롤링 작가는 올빼미 전문가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대충 간추려보자면 첫째, 흰올빼미는 야행성이 아닌 주행성 올빼미라는 것. 둘째, 흰올빼미는 매우 조용한 올빼미라는 것. 세번째, 올빼미는 베이컨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롤링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 헤드위그의 마법적 능력이 있었던 걸로 봐준다면 너무 감사하고 조사가 미흡했던 자신을 탓해도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실수를 인정했다고 봐도 되겠죠.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해리포터와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마법사들이 다양한 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본인이 어떤 존재건 간에 동물에게 애정을 쏟을 줄 아는 것은 머글이나 마법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호그와트에 입학하신다면 어떤 동물을 데려가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한 면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